청춘에 관한 이야기인데 호응이 되게 좋네요. 그러면 제가 명심을 하고 의미 없는 질문 하시면 알겠습니다. 네. 보다는 그냥 좋은 얘기들을 써. 네. 그래가지고 의심을 하지 말고. 네.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굉장히 매끄럽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아는 얘기인 거예요? 네. 네, 이게 스킨? 아니 근데 이 얘기를 좀 더 하자면 뭔가 이렇게 아다리가 맞았다고 하나요? 그런 걸? 네. 좋은 표현이에요. 네. 그게 뭐냐면 제가 배우고 싶어요 진짜. 네, 제가 자꾸 칭찬만 하게 되는데 너무 칭찬할 게 많죠? 네. 사랑해 이런 것도 다 뺄게요. 네. 주현 씨가 보고 사랑에는 다 거의 생략돼 있는 거예요. 생략돼 있는 거. 네. 이미 있는 건데. 네. 그 다양한 분야를 조금씩은 본인이 어쨌든 조금씩 소화하려고 네. 하시는 게 제어가 된 계기는 얘기한 적 있으시죠? 아무나 없었고 애그지면 아시고. 표정이 10분밖에 안 남았어. 이제 시작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사랑 전도사예요, 그죠? 다 사랑이야. 알았어. 네. 주문을 외우는 거야, 지금 뭐라고? 뭐지? 네. 아, 전체 반 이상했나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특이해. 저도 사랑이라고. 전도사님. 아, 예. 역시 못 끼어들고 있어. 아, 오늘 괜찮아요? 오늘 토크 분위기. 분위기요? 네. 좋죠. 너무 좋아요. 제가 대본을 안 보고 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장 타고 하는 저희 팬들은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쵸? 물론 전투력은 장난이 아닌데 부위에 관해서 그렇지만 어떤 이렇게 투를 잡거나 네. 네.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비꼬아서 보진 않습니다. 맞아. 제가 전투자 거꾸로 제가 오늘 사랑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여기 정말 우리 끝까지 가요. 오늘부로 말 편하게 하시면 될 거야. 그럴까? 자 그러면 뭐 사진만 찍는 것만 좋았지. 이제 우리가 이제 주현 씨를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잠깐 이별하고 또 보는 걸로 하고 네. 앞으로도 네. 네, 여러분 언제나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네. 오늘 정말 비 오는 날 또 쉬는 날 여기까지 와서 진짜 또 정말 어렵게 티켓까지 얻으셨다고 들었는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주현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실래요? 사랑합니다.